안녕하세요. 오늘 불치 판매입니다. 자, 새띠고요. 이거 보시면은 배태진 게 보이죠? 그리고 씨알은 오늘 커요. 두지 반 넘고요. 세지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차에서 지금 무게 재갖고 이렇게 지금 아이고 담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이렇게 크기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배터진 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포장을 해 놓으니까 배터진 게 많아요. 9kg에 42마리에서 46마리 올라갑니다. 씨알이 크죠. 그러니까 그 배터졌다고 받아갖고 뭐라 하면 안 돼요. 그 저 머리 띄고 그 저 머리 이렇게 딱 자르고 배 진름 자르고 해갖고 토막 내갖고 소리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머리 자르고 꼴랑 자르고 진입 자르고 배만 잘라갖고 저기 말려서 조림을 해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젓갈로 담으려면은 이 상태를 받은 상태에서 물에 씻지 말고 여기 그 소금 3.5kg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손도는 이게 먹갈치 쓰던 배가 많이 터집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 터진 거 막 그 부분 갖고 막 뭐라 하면 안 돼요. 제목에도 말씀드렸듯이 배 터졌다고 말씀드리고 판매하니까 씨알 딱 잠깐 보면 큰 차이가 없이 막 그러고 생겼어요. 중화새우입니다. 지도에서도 갖고 들어왔어요. 신안 보시면 생겼고요. 오늘까지 판매하고 오늘 하루만 팔고 바로 냉동 넣어버릴 겁니다. 지금 3kg씩 지금 이렇게 담아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껍데기 벗겨갖고 바로 뭐 요리하셔도 되고 또 통째로 삶아갖고 살짝 데쳐갖고 말리셔도 되고요. 새우장 담을 때는 껍질 붙인 채로 머리 떼셔도 되고 뭐 머리 붙여갖고 장 담아도 되고요. 자, 영하 55도 급속 냉동입니다. 미는 전감이에요. 자, 500g이고요. 초밥도 되고 전감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지구 분양했어요. 120mm 파죽입니다. 이것도 23cm 왔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리수는 22마리든가 3마리든가 적어놓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다음은 140mm 참조기입니다. 2.8kg인데 지금 잠깐 꺼내놨거든요. 이건 참조기예요. 알배기 참조기입니다. 한 상자에 140mm 짜리에요. 23cm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쫄보고입니다. 냉동했군요. 5kg 정도 되고요. 보고 손질할 줄 모르시는 분은 주문하시면 안 돼요.